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세무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무상물품을 지원 또는 가맹비나 교육비를 면제하는 등 접대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맹점에 대한 무상물품 지원입니다. 무상물품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원재료 및 부재료, 집기 비품 등 초도 물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거나, 간판, 견본품, 전단지 등 홍보 판촉물을 지원하는 경우, 또는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특정 기간, 원플러스원 행사 등 신제품 판촉 행사 등으로 인한 재료나 제품 등을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무상물품을 지원할 때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실제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은 아니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에 해당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받은 부분을 환수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접대비에 해당될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나 만약에 해당 무상물품 지원이 판매 초清비에 해당된다는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가맹비 면제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 계약서상에 특정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모든 가맹점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맹비 면제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인의 점주가 2개 이상의 가맹점 개설 시 2호점은 일정 부분 할인, 3호점은 면제 등에 관한 내용이거나, 가맹점 양수도 시 가맹점은 동일하고 사업주만 변경되므로 면제를 적용하겠다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맹점 면제 시 특정 가맹점에 대한 면제는 접대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되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서는 접대비 한도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 면제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면제는 가맹비 면제와 동일하게 가맹 계약서상 동일한 가맹점주가 추가로 가맹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같은 교육을 두번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교육비 면제가 가능하고 이는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가맹점의 교육비만 면제할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는데 가맹비 면제와는 다르게 이런 교육비는 서비스의 무상 제공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는 추가로 납부하시지 않아도 되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접대비 한도 초과분을 파악해서 그 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접대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